안녕하세요, 연필쌤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에서 지금 맨 앞에 빙이 나와 있죠. 왜 빙이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은 네이버 카페 연필쌤에서 게시글로 검색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으시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분사구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른쪽 상단 카드 보이시죠? 분사구문과 관련된 내용 먼저 학습하시고 나면은 이 내용이 엄청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에 왜 빙이 왔는지 찾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내용 먼저 볼게요. 자, be seated. 앉다라는 동사죠. 자, 근데 ing가 붙었어요. 자, 우선 앉았대요. 앉는데요. 자, 어디에 앉는데요? 교수님 앞에 앉는데요.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된대요? 초조해진대요. 자, 그럼 여러분, 교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 문장 여기에 그가 있나요? 없네요. 그럼 뭐가 됐단 얘기죠? 생략이 됐단 얘기겠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지금 이 문장 보시면 he, 그는, 은느니가 그렇죠. 주어. 되다, become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죠. 자, 그리고 여기 원래 생략된 친구 he 누구죠? 그는 주어죠. 그럼 원래 뒤에 누가 나와야 되나요? 주어, 그렇죠.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그가 교수님 앞에 앉아 있대요. 그는 초조함을 느낀대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누가 필요하죠? 오, 잘하셨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접속사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문장은 건드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앞에 뭔가 자꾸 없어지고 변형됐으니까 이 앞에 지금 누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접속사도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 여기 쉼표 찍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건데요. 지금 이 문장 누구요? 접속사 생략, 주어도 생략. 그렇다고 동사만 나온 게 아니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분사 구문. 자, 다시 볼게요. 교수님 앞자리에 앉은 건 그. 근데 그가 없어요. 주어가 생략.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지금 동사가 보이지 않는데 형태가 바뀌었죠? 비동사의 동사 원형에 ing 형태가 바뀌었죠? 그럼 어쨌든 이 자리는 원래 동사.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도 생략.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에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에 ing가 나온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주어도 찾고 동사도 위치 찾았는데요. 자, 접속사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어울리는 접속사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교수님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초조해요. 그래서 뭐뭐 할 때로 해볼게요. 뭐뭐 할 때는 영어로 when. 그리고 생략된 주어는 he. 그 다음에 동사는 원래 비동사죠. 근데 he일 때는 비동사 is. 시제 확인해 주세요. 현재 시제네요. 그러면 he is 하시고 나머지 뒤에 거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가 교수님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초조해요 해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 is는 무슨 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그래서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에다가 ing 뒤에 거 그대로.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연습하면 돼요. 자,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장을 보셔야 돼요. 자, 앉아있대요. 교수님 앞에. 그는 초조하대요. 자, 교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 누구? 그. 그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 그.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사 자리. 여기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근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누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네요. 그럼 접속사도 여기에 생략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그래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에 ing 뒤에 거 그대로. 자, 그가 교수님 앞에 앉았을 때, 뭐뭐 할 때. 그럼 접속사 누구? when. 그 다음에 주어는 누가 생략돼 있다고요? he. 자, 동사는 무슨 동사? 비동사 he is 시제 확인 현재 동사 is. 그리고 뒤에 거쭉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한번더 확인. 접속사 생략. 앞에 주어, 뒤에 주어 똑같죠? 주어 생략. 동사 원형. 비동사죠? 동사 원형에 ing 뒤에 거 그대로. 자, 연습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